자, 우리 그 공인중개사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계약서 작성 시 권리취득 중개 의뢰인에게 무엇을 확인 설명해 줘야 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확인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계약서 작성 전에 반드시 권리취득 중개 의뢰인에게 가장 중요한 대상 물건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확인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 이제 그 공인중개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소송이 진행이 되면 무조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권리취득 중개 의뢰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 대상, 중개 대상 물건에 대한 완벽한 내용을 권리취득 중개 의뢰인에게 확인 설명해 줄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당연히 확인 설명해 줘야 될 사항이 뭐고 그 범위는 어디까지냐, 그걸 내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중개 대상물일 때는 알고 있지만 내가 주중개 대상물이 아닐 때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그 초보자나 아니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중개업을 했던 분들이나 그 부분이 굉장히 약하다. 그래서 굉장히 중개업을 하는데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고민 없이 우리가 이제 중개 영업을 해오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일반인들도 중개와 관련돼서 우리 공인중개사들에게 굉장히 많은 요구를 하게 되고 만약에 자기들이 손해를 입게 되면 우리 공인중개사들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반드시 들어올 거라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갖다가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권리취득 중개 의뢰인에게 정확하게 확인 설명해 줘야 될 범위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게이 계약서 작성 시 확인 사항입니다. 자, 만약에 내가 이번에 공동주택을 매매를 하게 됐다. 그러면은 공동주택 매매할 때 일반적으로 확인해야 될 사항이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이 내용은 확인 설명을 해야 되는 내용이고, 이 내용들이 당연히 계약서에 포함이 되어 있거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거나, 별도의 서류로 확인 설명 의무를 전부 이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동주택 매매를 할 때는 반드시 이 정도는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쇄를 해서 출력을 해서 이것들을 다 확인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파트가 지금 신축 입주가 완료된 조합 아파트더라. 그러면은 조합 아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조합 청산 여부겠죠? 그래서 이런 특수한 상황에 또 확인 설명해 줘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근데 지금 공동주 아파트 매매를 하는데요. 이 아파트가 재건축 아파트더라. 그러면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확인할 사항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해야 되고 이것은 당연히 정비 사업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정비 사업의 매매를 할때 확인해 줘야 될 사항을 반드시 확인을 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부동산을 매매한다. 그러면은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돼서 반드시 확인 설명해 줘야 될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즘에 재개발 재건축이 인기가 많이 시들해졌지만 우리 공인중개사들에게는 여전히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권리취득 중개 의뢰인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가장 필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는 재건축, 뭐 재개발 투자로만 공부를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개에서는 어디까지 확인 설명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권리취득중개의뢰인이 다세대 주택을 정비사업지역에서 매수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정비사업이 잘못돼갖고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되면, 그러면은 자기가 그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서 우리 공인중개사에게 확인 설명을 안 해줬다. 그 위험성에 대해서. 그렇죠? 만약에 민사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된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비사업 지역에서 매매를 할 때 확인할 사항에 대해서 미리 전부 확인 설명을 해줬다 그러면 우리 중개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공동주택 일반적인 확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아까처럼 재개발 또는 재건축 아파트다 그러면은 이렇게 정비사업 지역 또는 우리가 뉴타운이라고 하죠. 재정비 촉진 지구에 해당이 될 때는 그와 관련된 내용을 당연히 확인 설명해 줘야 됩니다. 자, 만약에 그래서 이렇게 확인 설명해 줘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만약에 우리가 단독 다가구 상가주택을 매매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시골에서 중개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농가주택하고 전원주택을 매매를 할 때 어떤 것을 확인해 줘야 되는지 모르죠. 자, 그럴 때는 이렇게 내가 농가주택인지 전원주택인지 모르지만 이것은 단독 다가구 이렇게 주택이기 때문에 단독 다가구 주택을 매매를 할 때 일반적으로 확인할 사항은 반드시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농가주택 또는 전원주택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농가주택 또는 전원주택을 구별을 해서 반드시 확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농가주택을 매매할 때 확인할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전원주택 매매일 때 이렇게 확인할 사항이 별도로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인 확인 사항하고 이렇게 특수한 물건에 따라서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이렇게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조합원 입주권을 매매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조합원 입주권 매매일 때 확인 사항이 있겠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분양권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분양권 매매에서 확인할 사항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권 매매하고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 매매하고는 같은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분양권 입주 시기에 가면 우리가 전세 계약을 많이 체결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우리가 임차인들이 굉장히 위험한 지위에 놓이게 되죠. 그런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확인 설명해 줘야 되는지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중개업자들이 꼼꼼히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가장 중요한 건 항상 그렇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그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해 주는 게 가장 최우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매매 계약은 채권 계약입니다. 채권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 유무는 절대 관여하지 않습니다. 즉 내 물건이 아니더라도 내가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만 내가 체결한 계약이 그 부동산 소유자에게 효력이 미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판단하고 그와 관련된 서류를 확인해 주는 게 우리 중개업자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중개업자들은 계약 당사자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권리 변동의 귀속 주체라는 것을 완벽하게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자가 계약 체결할 권한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지 갖추고 있지 않는지를 갖다가 조사 확인해서 권리취득 중개의뢰인에게 확인 설명해 줘야 될 의무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앞으로 우리가 이 계약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공인중개사는 계약서 작성 시 확인 설명해 줘야 될 범위입니다. 그래서 이 범위하고 만약에 계약서가 작성을 할 때는
그 계약 체결자가 그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확인하는 게 가장 필수적이죠. 이두 가지만 완벽하게 우리가 잘 진행을 한다 그러면 절대로 중개사고라든지 아니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그이 아이프로라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이 모든 자료가 이제 권리취득 중개의뢰인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행정처분이라든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이 아이프로가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계속 사용하는 방법대로 완전히 익힌 다음에 언제 어디서나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최고가 되겠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상품으로 그렇게 이제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자, 감사합니다.